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다이후는 태풍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라는 조사를 넣어야 합니다. 다메니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台風のために飛行機は遅れて出発しました. 태풍 때문에 비행기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